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81번 의처청 심하다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병호. 아, 병호 이거 양인인데 무시무시하죠. 병호 임자인 일주들. 얼미 백호네. 얼미 백호. 오미합. 굉장히 뜨겁다 그죠. 월지 자체 미토니까. 정사. 아이고, 사오미네.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이거는. 갑진, 시야. 사오미인데다가 진사, 천라, 지망사를 되어 있네요. 그죠? 백호 되어 있고, 정사, 고란살. 요거는 남자죠? 남자네요. 남자든 여자든, 비경겁제가 이렇게 세버리면, 뭐 혼자 살아야 되겠지. 왜냐면 남자든 여자든 뭐 거기 갔다고 봐야 돼. 독실 발전해. 예예. 이렇게 너무 세 버리면은 너무 독단적이잖아. 일방적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거 뭐 월지 자체가 세는 게 식상 아닙니까? 이 식상이 아예 지금 방국을 잃어버렸어요. 아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저 남방 화국이잖아요 이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뜨겁죠 지금 그죠? 오미달에는 제일 뜨거운 달이잖아요. 오미달이. 그죠? 오미달이. 가장 뜨겁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립, 개척정신, 독립신, 개척정신. 그죠? 그 다음에, 자수성갈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도 아까 지난 시간처럼 재성 나공자인 것처럼. 그죠? 아버지를 끊는 팔자라고 보면 돼요. 이 친구도. 이 친구도 똑같아요. 다만 앞에 전시관 했던 거는 재성다공자이고 여기는 이제 비겁다공자입니다. 재성다공자와 비겁다공자의 공통점이 아버지를 끊는다는 겁니다. 비겁다공자들이 대체적으로 그 뭡니까 형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데 요즘 뭐 형제 말씀 있나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걔 기본으로 세 명인 사람도 많던데. 네, 많아요. 많은 사람 많다니까. 제주에 필요 없던데. 예? 제주에 세 명 이상 잘 없던데. 제가 아는 사람은 세 명. 기본으로 세 명. 많아요. 거의 한 명이던데, 또 제가 아는 사람은. 신기하다, 그죠? 제가 아는 사람은 거의 세 명 많다. 어쨌든, 비경급제로 많으면 형제 수가 많은 걸로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요즘은 그 말은 잘 안 맞는다는 그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말이. 그래, 이렇게 되면 자기의 이모 형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경급제 말고 자기 본인이. 아니면은, 나 없는데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이모 형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주에서, 비겁이 이렇게 말아버리면. 실제로 자기 이모 형제 있을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일지를 기준으로 해요. 다른 지지가, 그죠? 합을 이루어 다시 비금급제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모 형제 있어 본다는 그런 논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 거기 걸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바로 그죠? 바로 걸려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용신법으로 보니까, 용신법은 뭐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금수가 있다나?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가 너무너무 뜨겁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목화토밖에 없네. 그죠? 물론 여기 뭐 개수가 여기 있긴 있는데, 숨어 있는데, 그죠? 드러난 글자는 목화토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순수하게 삼상격이라고 해요, 삼상격.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삼상격은 귀한 사주죠. 굉장히 학업도 우수하고, 그죠? 학업도 우수하고, 굉장히 좋은 사주를 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표현력도 우수하고, 학업도 우수하고, 그죠? 그래서, 용신이 뭔데 인비식이죠. 인비식. 인비식이 이게 진짜 삼상격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 보통 뭐 하는 게 좋겠어요? 교수라든지 선생을 한다든지 제일 좋겠죠. 그렇지 않아도 자기 일감도 지금 화인데다가 그죠?
화가 원래 교육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말을 잘하니까 혓바닥이니까 그죠? 그리고 화 자체가 문명을 밝힌다 이런 뜻도 되거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목화통명도 돼 있잖아요 지금. 감목까지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목생화 하생토로 넘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딱 종이 선생하면 제일 좋겠죠. 교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참 좋겠다. 일반적으로 이 수공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미식으로 용지로 잡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학도 우수하고 하여튼 삼상기본 좋은 사주입니다. 좋은 걸로 봅니다. 이 자체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무경병 여자를 남자를 했잖아요. 그죠? 남자를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하고 인연이 없다 그랬거든. 안 그래도 아버지하고 인연이 없다 그랬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엄마가 그죠? 흉사를 당할 수도 있겠네. 요 화재로 인해서 그죠? 보통 흉사를 당한다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토를 갖다가 이게 또 목매달아 주는 걸로 보더라고 의미를. 이게 지금 목매달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니까 거기다가 여기 을경합이 되어 있네 그죠? 을경합이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인성과 재성이 암합을 이루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하고 인연이 없다 그랬는데 엄마 아버지 한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이 사람은 뭐냐면 이게 지금 뭡니까? 식상이잖아. 식상인데 지금 재성이 숨어 있네 그죠? 재성이 숨어 있다. 재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장모님을 모실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모님을 모실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 지금 저 이 재성이 이렇게 미약하게 들었는데 지금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화가 하나 둘 셋 넷 그죠? 재성은 지금 암장대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원래 비행급제가 많으면 원래 뭡니까? 의심이 많아요. 원래 비행급제 많은 사람들 원래 많은데다가 재성이 지금 암장되어 있는데 어디 속에 들어있습니까? 비행급제 속에 들어있는 재성이네. 거기다 또 이런데 또 비행급제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예민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나러 뭐 어떤 업무상 어떤 남자를 만나고 왔다든지 하더라도 왜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의처증은 의부증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뭐 무섭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겁나는 병이더라고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그러니까 뭐 내가 신앙 갔다 오는데 뭐 몇 시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갔다 올 시간 계산되고 왔죠. 그거 계산되고 있다 안 갑니까? 그래가지고 버스 타는데 몇 번, 뭐 거기서 뭐 정글도 몇 번, 거의 다 계산되고 한 시간 반 만에 왜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안 했더라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의처증은 의부증은 참 없을 병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얘기 들으니까 나중에는 뭐 제 친구인데 모임을 못 오더라고. 모임 자체를 못 오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자기 마음 멋대로 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 본인은 또 그렇지 않는다. 네, 그렇지 않거든. 완전 극거부거든. 예, 예. 자기는 자유분방하고. 맞아요. 마누라만 오로지 그죠. 억압하고 그죠. 네, 예. 억압하고 그러면서. 지가 비견 이래가 보니까. 실제로 이래 되면 이 남자하고 살기가 힘들어요. 못 살아요. 여자 이게 여자라 그러더라도 이 관성이 있어요? 지금 제 관성이 묘거든 또 묘지네 이거. 묘지인데다 관성이 요 지금 미약하게 들어 있거든. 이 여자와 같이 살겠어요? 남자가 못 살지. 그죠? 얼마나 기가 또 세겠어요? 이 사람은. 절대 남한테 고개 못 숙이잖아.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이게 백고살에 있는 관성이 돼가지고 여자가 되면 남편 죽어요 이 사람. 그죠? 그리고 이 사람 남자니까 자기 자식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백고살에 있는 데다가 자식궁에 그죠? 자식이 요한이 또 들어있으니까
여자 같으면 남편이 위험할 수 있듯이 자식 같으면은 맞아 남자 같으면 자식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죠? 네. 그렇게 저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금이 너무 약해요. 그죠? 금이 너무 약하니까 우리 질병으로 얘기하면 뭐가 폐병 있죠? 그죠? 네. 폐암, 기관지, 그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예. 그런 쪽으로 뼈가 약하다든지 그죠?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폐라든지 그 다음 기관지라든지 그 다음 치아도 약해요. 이 사람들 뼈도 약하고 이런 쪽에 그 다음에 또 수에 대한 어떤 질병은 없어요? 있죠. 심장 방광 같은 거 이게 너무 세니까 쫄아가지고 그죠? 심장 방광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이거 저 불이 너무 뜨거우면 염이라고 그러지 염 그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폐렴 신장염 방광염 이런 거 그죠? 목 같으면 간염 그죠? 토 같으면 위염 이제 다 했나?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예, 예. 실제로 이런 사람은 비타민 D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봐요. 비타민 D가 뼈죠? 햇빛, 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은 특히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지금. 그럼 이 불이 많기 때문에 그럼 저 선생님 저거예요? 갑목, 을목 저것도 상징하는 저것도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저 이게 화다목분이 됐거든. 그러니까. 화가 너무 세니까 목이 사라져버렸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그 산액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세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보니 엄마 자리가 지금 두 개다 지금 105살이네. 그죠? 엄마도 없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원래 여기 보면은 뭡니까? 여기는 편인, 여기는 정인이네요. 정편인이 한꺼번에 양사이드로 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겸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투잡 같은 사람, 그런 걸 잘 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뭐 하고, 저녁 때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진사 천라지망살이잖아요. 천라지망살인데, 진사라든지, 그 다음에 수레, 천라지망살이잖아요. 그죠? 진사나 수레가 식상인 사람. 그죠? 이 사람 식상이잖아요. 식상인 사람들이 뭡니까? 특히 이제 귀신인 경우. 이 사람은 뭐 어차피 미시고 봤는데 종교제비가 많답니다. 종교제비. 종교제비가 뭐예요?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보살한테 같은 차고 걸어가지고 등 쳐먹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종교제비가 꼭 남자만 있나? 여사도 있지. 그러고 그죠? 뭐 어디 주역 해가지고 말이야. 예배당에 나가지고. 남자분 꼬셔가지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제비 아닙니까? 그런 제비들도 많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좌우지간 이런 사람들은 근데 꼭 나쁜 저 사주는 아닙니다. 이 사람도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임비식이 아주 삼상끼기라서 뭐 괜찮은 걸로 또 봅니다. 그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백보살이 앞뒤로 있어가지고 죄를 지내주는 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엄마에 대해서 좀 한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비행겁재에는 많지만 또 여기 보니까 연간에 겁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장남, 장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위에 형이나 누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그죠? 그런 게 되어져 있네요. 보니까 좌우지간 이런 사람들은 원래 비경겁제 많은 사람들이 완전 가난병이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큰 부자는 아니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비경겁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사오미 돼가지고 그러는데 물론 뭐 이 사람 평생 동업해서는 안 되겠죠. 이 사람은 평생 동업을 해서 아무리 용신이라도 동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용신이라도 그죠? 용신이라도 동업을 했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책을 봐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요 사람은 지금 보니까 지금 또 이게 인호수를 하면은 이게 인호수 띠니까 그죠? 인호수 같으면 얘가 지금 월살이잖아요. 어? 사일주부터 또 얘가 또 월살이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사입이 종교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이제 그 화개살 자체가 용신인 경우에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내가 간부도 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돈벌이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는데, 귀신인 경우는 돈 주고 못 뺏기고 다 배가 망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그런 일이 있겠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월살이 고초살 아닙니까? 그죠? 자, 식간론을 보니까 정화의 스카몰 유신유와 사물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두뇌의 명스카몰로 인해 경쟁력이 강하다. 천재들이 많습니다. 목과 통명 아닙니까? 그죠? 선생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 그죠? 근데 보통 여기서 경금을 이렇게 만나면 벽감 인증이 돼가지고 3경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상이고 이거는 현실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얼목을 갖고 있는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경금을 아웃시켜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 현실 감각을 아웃시켜버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게 근시혈화가 되어버리면은 자기 같은 재수가 있어도 남이 잘 알아주질 않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얘가 있으면. 얘가 자꾸 얘를 잡아버리니까. 그 다음 때 얘가 있으면 뭡니까? 이 사람 먼저 젖은 나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왜냐면 너무너무 뜨거운 계절이기 때문에. 무조건 을목도, 사오미 계절에는 을목도 탄다 그러잖아요. 사오미 계절 아닌 때는 저 목신화가 안 되는데, 사오미 계절에는 목신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뭐 일반적으로 조합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젖은 나무고 못 앞부리니까 젖은 나무에 못 앞부리 붙을 리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눈물 흘릴 일이 많다. 몸소를 해서 어떤 신액을 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체가. 그죠? 그래서 좋지 않은 걸 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정화에서 병화를 만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낮에 촛불을 들고 다닌다? 이게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존재감이 없어져 버린다는 뭐 얘기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좀 사이코도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병화가 만약에 정화가 겨울에 태어난 병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되더라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답니다. 용신이라도. 그래서 만약에 도움을 받았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건 관계가. 근데 귀신 같으면 그거 말할 것도 없지 뭐. 좌우지가 죽을 때까지 뭐 아주 나를 괴롭히는 형제가 있든지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사람은 귀신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이 사람 도움을 한다 이랬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목과 통명 속에 대해서 머리가 마릅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정화에서 목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른 나무에 사나운 화염이 휩싸인 격. 학문적 성취가 어렵고, 재능을 인정받기 어렵고, 회제부루의 명이다. 회제부루는 뭐냐면 자기 재능이 있어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성실함보다는 요령. 이게 이제 편인이거든, 편인. 편인이 아주 그 머리가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그죠? 편인이 순발력의 귀재라 그러죠. 순발력의 귀재인데,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막 요령을 피운답니다. 이 편인이 뭐냐면은, 기회주의자로도 보기도 하고, 꽤 어떤 술수, 편법, 이런 게 있죠, 그죠? 또 아니면 요령, 순발력, 뭐 이런 걸 발휘해가지고, 오히려 일을 자모자패란 말 있죠? 스스로 직계에 걸려가지고 일을 거르쳐버리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좋지 않은데, 이 사람은 뭐 해당되진 않겠네요. 왜냐하면은, 여름에 됐기 때문에 미식 삼상격으로 됐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보기는 그러네. 정화에서 병화를만 하와 분월 응가는 비겁이 좋다. 역경에 분투하는 기성이 뛰어나고 신속
빠른 성과가 있다. 귀신이면 한낮에 족보를 알아주지 않는 불우함이 있다. 이렇게 급제 용신이 되면은 그죠. 용신이 되면은 역경에 본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흉이는 좀 있긴 있겠네요. 예, 예, 있습니다. 항상 예, 병원... 지금 저 삼상계기를 하더라도 흉이는 있습니다. 이 사람. 만약에 이제 용신으로 보게 되면 사회에서 어떤 인사권을 발동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 잘렸어, 너 다음에 출근해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진급했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귀신이 되면 한낮에 촛불로 존재감이 약하다.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또 불안함이 있답니다. 이것도. 귀신은 또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경쟁자, 방해자들이 많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겨울철에 이게 이제 그 용신이 된다 할지라도, 그죠? 된다 할지라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